실제 한 연구 결과 루테인 지아잔틴을 섭취한 그룹이 비섭취 그룹에 비해 황반 변성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나에게 뭐 나이가 몇이다 이런 건 상관없고 백화점에 가면 얘기했잖아. 안 파는 게 두 가지가 걸려 없어. 건강과 행복을 안 팔아.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행복은 내 스스로 발전을 시켜야 돼. 자가 발전, 스스로 발산을 해야 된다. 눈 건강 개선을 위해 2주간의 도전을 시작한 두 명의 체험단. 닥터하우스 전문가들이 알려준 솔루션을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했는데요. 아, 이거요. 루테인 지아잔틴이에요. 루테인이랑 지아잔틴이 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노안을 좀 늦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꾸준히 먹고 있어요. 식습관 개선과 루테인 지아잔틴 섭취. 여기에 눈 건강을 위한 운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. 그리고 다시 찾은 병원에서 2주 전과 동일한 정밀검진을 진행했습니다.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? 네, 유아순, 유길자 씨 두 분 다 2주 전에 비해 눈이 침침하고 뻑뻑해서 불편하고 했던 부분들이 개선됐다고 하십니다. 앞으로도 2주 동안 하신 것처럼 생활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노력하면 노안을 늦출 수 있습니다. 또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안과에 방문하셔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남은 인생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돌보고 살아갈 거예요. 그 전에는 이렇게 눈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앞으로는 눈에 너무 혹사시키지 않고 눈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마리골드 차나 꽃잎 차로는 눈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우므로 추출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보충제를 선택할 때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인 1일 최대 권장량 20mg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침침한 눈을 그대로 방치하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놓칠 수 있습니다. 중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눈 건강.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